와. 근데 좀 싸게 먹을 만한 게 없어요. 싼 거? 네. 가볍게 먹을 만한 게. 나도 좀 그러면 뭐 댄스 참돔은 좀 싸고요. 이런 건 한 15,000 정도. 아, 그럼 그 정도가? 네, 네. 아, 그럼 참돔 먹어야지. 이게 재미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한 5만 원 줘야 먹을 거를 참돔 저 한 마리 아무리 작다 그래도 저걸 15,000원 먹는 게 말이 돼요, 저게? 시장이니까 가능한 거지. 서울 시장이니까 가능한 거지. 첫 단추 잘 꿰습니다.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 참돔과의 추억이 하나 더해질 모양입니다. 이런 거래엔 감사 인사가 절로 나오게 마련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가세요. 자, 이거 이렇게 떴는데 이거 어디 가서 먹을 거냐? 그러니까. 네. 딱 답을 해주시네. 먹는 게 있어. 아, 그래요? 스스럼 없이 끼어드는 참견마저 반가운 전통시장. 그나저나 여기가 어딜까요? 꽤 이른 시간인데 손님들로 만원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야 겨우 눈에 띄는 자리 하나. 하마터면 서서 먹을 뻔했죠. 맛있게 드세요. 사실 이 식당은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로 새벽에 더 붐비는 통영 서호시장의 명물. 나도 집에 가서 끓여 줘야 되겠다. 옛날에는 이거 해 이거 삼치새끼 이것만 먹으면은 화가 났지. 어쩔 수 없는 시리기 국이냐고 또 시리기 국이냐고. 요즘은 추억에 위로 받는 느낌? 통영 말로 시락국. 찬바람에 시달리다가도 시락국 한 대접에 몸을 녹이고 모진 일 감당할 수 있게 해주던 일꾼들의 식사. 이제는 추억 돋는 관광객들의 별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시락국의 또 다른 매력은 무한한 맛의 변주. 여기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반찬을 골라서 담아서 먹으면 되는데 반찬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네가지. 기가 막힙니다. 입맛대로 골라 먹는 즐거움은 단돈 7,000원에. 반세기 넘도록 이어온 통영의 미식 정체성. 그 꾸준함을 담은 시락국 한 술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상도 추어탕이 배추를 넣고 하얀 배추를 넣고선 같이 푹 끓여내는데 그냥 맑게 끓이거든요. 경상도식 추어탕하고 비슷하게 끓인 시래기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가진 양념이 들어가니까 또 다른 맛이 나는 거죠. 뜨신 국물 맛에 잠시 잊어버렸던 참돔이 있었죠. 어이구, 감사합니다. 시락국 사장님의 특급 서비스. 매콤, 달콤, 새콤, 국민 소스, 초장에 찍어 먹는 담백한 참돔회. 참돔이 15,000원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회가 너무 달았대. 이게 15,000원. 이게 15,000원 한 마리. 밥 하나 드세요. 참돔회 좀 드실래요? 그렇죠. 아유, 혼자 먹다가. 맞은편 손님마저 홀려버린 마성의 참돔. 함께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대구에서 낚시 왔다가 아 낚시가 엄청 위험해서 좀 태워서 먹네. 또 다른 데서는 이렇게 뭐 다른 음식 가지고 오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제가 늘 섬 여행을 갈 때 시락국을 늘 먹고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정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횟집에 가면 힘들어 안 좋아하잖아요. 비싸기도 비싸고. 그래서 이것을 만 원 주고 한 마리 사오고 만 오천 원 주고 한 마리 또 오면 밥 먹을 때 안에 뭐 같이 자 드시세요. 그렇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푸근한 인심이 있어 재방문 예약 완료입니다. 근데 아직도 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국이에요? 응. 불무침? 응. 아, 안 그래도 요거 사러 왔는데. 응. 어우, 맛있겠다. 지금 계절이 딱 굴이 나오는 제철이잖아요. 아, 이 겨울에 여기 와가지고 굴 안 먹어주면 또 서운한데.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경매 봐가지고 나오는 거 같아요. 그걸로? 오늘 아침에 담으신 거예요? 뭐 어떻게 안 사 이런 거를? 사야죠. 구매 쪽으로 기운 마음에 시식으로 도장을 찍고 마네요. 와, 완전 상큼한데요? 어따 맛있다. 지철의 이유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굴무침 쇼핑으로 시장 나들이 완성. 늘 거기 있어 미처 몰랐던 것들에 감사한 오늘입니다. 통영을 들고 나는데 중심이 되는 강구안은 여기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도시임을 일깨워주곤 하죠. 여기에 오면 꼭 한 번쯤은 언급을 해야 되는 이제는 사라진 도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충무라는 이름의 도시가 이제는 사라졌죠. 대신 통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 사라진 도시의 이름이 남아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로 그 음식. 짐작하실까요? 통영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충무김밥. 마음만 먹으면 강구안 어디서든 충무김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충무김밥 좀 사려고 하는데요. 예, 금방 사드릴게요. 네. 김과 밥, 두 개의 재료 외엔 무엇도 필요하지 않지만 덕분에 세상 모든 반찬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겨버렸습니다. 실은 충무김밥 들고 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강구안을 바라보고 왼쪽에 있는 서피랑. 피랑은 벼랑을 뜻하는데요. 충무공의 통제영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 서피랑이니 여기야말로 통영 제일의 전망을 소유한 명승지입니다. 와, 좋네요. 이게 통영은 진짜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서피랑이 올라오면 이쪽으로는 강구안, 저쪽으로는 서울시장. 이게 한눈에 들어오니까 아, 여기는 올라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굴무침을 사온 이유가 있지요. 뱃사람들을 위한 간편식이었던 충무김밥에 서호시장 굴무침을 얹어봅니다. 500년 전에도 이런 조합은 있었겠죠? 충무김밥도 담백하고 슴슴하잖아요. 짜지가 않으니까 굴 그 특유의 맛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충무김밥하고 같이 먹으니까 오, 예술이네. 통영의 바다를 보면서 먹는 이 느낌. 통영의 모든 걸 다 오감으로 체험한 것 같은 느낌? 감각은 또 이렇게 미식도시 통영이라는 기억을 강화시켜줍니다. 어둠이 깔리자 도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낮과는 다른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통영시 한모퉁이. 엇비슷해 보이는 집들이 같은 메뉴를 선보이는데요. 연탄불 석쇠 위에서 익어가는 이것들의 정체 혹시 짐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맛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붙어있는 이 집들이 전부 다 꼼장어 집들입니다. 통영 사람들은 여기에 부시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모여서 꼼장어를 구워서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한 네 집 정도가 주룩 모여서 이렇게 꼼장어를 굽고 있습니다. 통영어는 꼼장어, 표준어는 먹장어. 부르는 맛은 좀 안 나지만 먹장어라 하겠습니다. 먹장어가 우리 상에 오르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랍니다. 서울 사람들이 이걸 많이 먹었었나요, 예전부터? 이거 성인 음식이라고, 이거 배에서 짜보면 거리 네. 모였다 하더라고, 옛날에는. 예전에. 그래서 그걸 사람들 포장마차에서 네. 가져가 포장마차에 지났답니다. 아. 네. 여기 엄마가 옛날 포장마차 1세대였거든요. 옛날 이 추억의 음식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주식보다는 별미, 안주거리에 가까운 먹장어는 매캐한 연탄 위에서 솔솔 피어나는 겨울의 맛으로 대변신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쉬지 않고 뒤집어주는 근면함. 즉석구이의 기다림은 필수, 그래서 더 기대되는 맛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특히 먹장어 소금구이는 껍질째 굽는 것이 통영만의 조리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먹장어 특유의 식감은 더 쫄깃해지고 고소함도 두 배가 된다는데요. 딱 봐도 만족스러우신 것 같죠? 여기 껍질 있는 게 맛있다. 터미널 요 바로 옆에 그런 게 터미널 딱 내려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냄새를 맡으면 집에를 못 가. 원래 이 꼼장어라 하는 건 옛날부터 이 꼼장어 피를 갖고 지갑을 만들고 하고 옛날에 서민들이 어떤 때는 그래갖고 먹고 살고 이랬어요. 그 정도로 이 꼼장어가 우리 서민들한테는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백문이 불여일식. 아우 불향이 기가 막혀요. 향만큼 맛도 기가 막힌가요? 아 맛있다. 예전에 제가 먹었던 꼼장어에 비해서는 굉장히 살도 많고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거기에다가 불향까지. 아, 뭐 이 정도면 완벽한 거죠.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맞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나는 소금구이다 양념구이다 어느 쪽? 소금구이. 소금. 아 소금구이. 왜 소금구이예요? 소금구이는 먹어보면 숯불 향하고 네. 껍질을 그걸 먹으면 네. 다 죽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숯불구이고 네. 처음 먹는 사람은 양념구이고. 아 그렇게. 네. 지금부터는 먹장어의 추억을 만들 차례군요. 뭔가 진짜 힘들게 일하고 나서 퇴근 후에 누리고 싶은 그런 로망이랄까? 회사원들은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통영을 산다면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난 그날 저녁에 여기를 찾아와서 이거 먹으러 올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통영 꼼장을 위하여! 위하여! 오늘도 통영엔 추억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